아, 네. 그러면은 자, 설날 스페셜. 자, 세 번째 시간에 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 시간 저희가 자산 배분을 했고, 두 번째는 그큰 그림, 비트코인의 장기 투자, 큰 그림을 보는 방법을 그 봤으면은, 이제 세 번째는 단기 투자 전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단기 투자를 하면은 요거 하나만 배우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그 비트코인이 이동평균선 위일 때만 투자를 하라.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그 이동평균선이라는 걸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최근 며칠간의 주가를 다 더해가지고 평균을 내는 작업이죠. 근데 비트코인 가격이 그 평균보다 위에 있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비트코인이 올랐다라는 말이 됩니다. 왜냐면은 예를 들면 최근 50일 동안에 평균이 뭐 3만 불이었는데 지금 가격이 4만 불이야. 그러면은 최근에 무조건 올랐어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평균보다 높으니까. 근데 반대로 비트코인이 이동평균선보다 아래 있다 할 경우에는 그러면은 최근에 비트코인이 내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뿌리 깊게 이런 거를 이제 많이 배우죠. 싸게 사고 비싸게 팔아야 된다. 세일 구간에 가가지고 덥석 사야지 옷을 싸게 살수 있다.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투자에서도 우리가 그거를 그대로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네, 그럼 망합니다. 네. 그, 왜냐면 이게 특히 자산 그 또는 금융 쪽 같은 경우에는 추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세라는 거는 오르는 놈이 계속 올라가는 거고 내리는 놈이 계속 떨어지는 경향을 말하거든요. 물론 그게 매번 그렇다는 거는 아닌데 결론적으로 주식도 그렇고 채권도 그렇고 외환도 그렇고 금도 그렇고 원자재도 그렇고 코인도 봐도 이 추세라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추세 구간이 뭐 영원히 지속되는 건 아닌데 그 비추세 구간에서 살짝 잃는 거보다 추세 기간에서 먹는 것이 지금까지 월등히 더 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복잡한 숫자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뭐냐 하면은 이동평균서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3일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는 최근 3일의 가격을 더해가지고 3으로 나누는 평균이 나오잖아요. 그 5일, 10일부터 200일까지 제가 한번 다 돌려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왼쪽에는 우리가 2013년부터 18년 5년 동안에 비트코인이 그 이동평균선 위일 때만 투자를 했으면 얼마를 벌었을까? 그리고 저 오른쪽은 이제 18년부터 23년, 최근 5년을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가격이 이동평균선 위냐 아래냐를 보고 위일 때는 투자를 하고 아래일 때는 현금을 보유한 전략입니다. 그렇게만 했어도 돈을 꽤잘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2013년부터 18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10일 이동평균선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 돈을 가장 많이 벌었는데, 근데 18년, 23년에는 제일 좋았던 게 120일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저한테 많이 물어보거든요. 어떤 이동평균선이 가장 좋은 것인가? 정답, 답변은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구간에는 얘가 좋고 그 다음 구간에 얘가 좋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딱 하나의 이동평균선을 보고 이제 걔를 보고 투자하는 건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투자했으면 어땠는가? 가격이 그러니까 이제 이동평균선 아래일 때는 사고 그러니까 그 위일 때는 팔아서 현금을 보유하는 전략인데 그거는 수치가 너무 끔찍해가지고 제가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울까 봐요. 그래서 이제 결론 굉장히 이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사실 근데 대부분 투자자들은 안타깝게도 그렇게 투자를 해요. 이야 많이 싸졌네 들어가자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근데 많이 싸졌다는 거는 가격이 그러니까 이동평균선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때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안타깝게도 추세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싸다고 생각했던 그 가격이,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 발목에 산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마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층이 있고 지하가 있고 지하 10층과 지하 100층이 있다라는 걸 체험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 가격이 이동평균선 아래일 때, 그러니까 하락 추세일 때는 사지 마시오. 그때 이제 가만히 있는 거고, 오히려 반대로 이게 예를 들면은 코인이 갑자기 35,000불에서 4만 불로 급등하면 되게 짜증나잖아요. 아이씨, 너무 비싸졌네. 아, 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때가 오히려 살 타이밍입니다. 그때가 이제 얘가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가가지고 상승 추세가 시작하는 구간이라고 이제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이더리움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평 위일 때 투자하는 거 좋았다. 이평 아래일 때 투자하면은 이제 별로 안 좋았습니다. 이더리움은 희한하게 두 구간 전부 다 20일이 베스트라고 이제 결론이 나왔네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우연의 일치인 것 같고, 사실 꼭 20일이 뭐 40일보다 50일보다 좋을 이유가 사실 이제 없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어쨌든 결론은 이제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좀더 과학적으로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투자하면 된다.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자산이 뭐 1,000만 원 있다 하면은, 그러니까 200만 원씩 각각 나눠요. 이렇게 5개를 나누고 이제 요쪽 200만 원은 1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가격이 그 위에 있으면은 사고 아래에 있으면은 판다. 또 나머지 또 하나의 200만 원은 20일 선을 기준으로 위일 때는 사고 아래일 때는 현금. 이렇게 해가지고 5개로 이제 내가 자산을 나눠가지고 각각 다른 이동평균선으로 투자하는 거.
것도 이제 좀 더 과학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 선에 유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개 선에 유지를 하는 거니까. 네, 그렇게 했으면은 결론이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요게 이제 13년부터 18년, 저기 18년부터 23년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요. 결론적으로 저렇게 하면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근데 물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거는 4년에 한 번은 올림픽처럼 대재앙이 온다. 그때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여기 같은 경우 우리가 14년에 아예 이제 투자를 안 하고 저쪽에도 한 18년에는 아예 그냥 투자를 안 하고 21년에는 아예 아무것도 안 했다 하면은 저거보다 더 이제 수익률이 좋아지겠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투자할 필요가 있나라고 보는데 일단 조금 전에 그 알려드린 그 방법으로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투자해도 돈은 다 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큰 돈을 벌고 싶어 하죠. 그래서 우리는 알트코인이라는 수단이 있죠. 엄밀히 말하면은 이더리움도 알트코인입니다. 왜냐면은 코인의 세계에는 비트코인이 있고 그 알트코인은 그 나머지 허접 쓰레기라는 사실이거든요. 알트가 알터너티브, 대안코인이라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말고도 수만 개 알트코인이 있는데 거기는 투자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제 이겁니다. 사실 그 알트코인 그 자체 코인의 이평을 보고 투자하는 것도 훌륭한 방법이기는 한데 사실 그냥 이 비트코인의 121선을 이제 코인 시장 자체가 지금 상승 추세냐 하락 추세냐를 그 이제 그 결론을 내는 척도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거죠. 아,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121보다 위네. 오케이, 그러면은 비트코인이 상승 추세다. 근데 비트코인은 어차피 그 코인의 대장주이기 때문에 그냥 코인 시장 자체가 전부 다 상승 추세이구나 이렇게 그냥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반대로 비트코인 가격이 이동평균선보다 아래일 경우에는 아 지금 하락 추세이구나. 그냥 코인을 아예 하면 안 되겠네. 바이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의 자체 이평을 보는 것보다 그냥 비트코인 하나만 보고 아 지금 코인이 상승 추세다 하락 추세다 그거를 구분을 하는 거죠. 참고로 저게 이제 우리가 비트코인이 121평 위일 때만 보유했으면 저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이스하게 돈을 벌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냥 비트코인 투자 자체를 할 때도 저 2평을 보고 투자하는 게 좋지만 그냥 코인 시장에 내가 할까 말까 결정할 때도 그냥 비트코인 2평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트코인 듀얼 모멘텀이라는 전략이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 하면은 일단 장이 좋으면은 최근에 가장 잘 나간 코인을 매수한다. 그리고 장이 안 좋으면은 그냥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고 현금만 보유하라. 그리고 장이 좋은가 안 좋은가는 그냥 저 비트코인 121선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한마디로 이것도 우리가 다 기계적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오늘 일어났는데 굉장히 따스하고 진짜 날씨가 밝네. 오늘은 비트코인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투자하면 이제 안 되는 거거든요. 또는 이제 아 오늘 비가 많이 오네. 아 오늘은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안 되는 거고 이제 뭔가 좀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저 121 이동평균선이 가장 좋은 기준이냐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이제 기준점으로 삼을 수 있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딱 보는 거죠. 그러니까 깨면 아 지금 비트코인이 121 2평 위네. 오케이 그럼 코인 좀 해도 되겠다. 오 아래네. 아씨 오늘은 놀자.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비트코인이 121 2평 위일 때 그러니까 톱 20코인. 그 톱 20은 이게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코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뭐 이더리움도 있고 BNB 뭐 솔라나 뭐 아발란치 뭐 에이다 뭐 이런 게 다 있는데 그 톱 20개 중에서 최근 일주일 동안에 가장 많이 오른 3개를 사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미친 것 같잖아요. 아니 최근 3일 동안에 막 얘네들이 최근 일주일 동안 얘네들이 막 30% 50% 올랐는데 얘네들을 지금 따라잡으라는 말이냐라는 건데 네 따라잡으라는 말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코인 시장 자체가 상승 추세에 있으면요 그 최근에 올랐던 놈들이 계속 가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것도 근데 실제로 제가 몇 미리 백테스트를 해보니까 좋아 이런 식으로 그 최근 일주일 동안에 가장 많이 오른 세 놈을 샀어요. 그러면 그 세 놈이 그 다음 주에 또 오를 확률이 이제 어느 정도인가? 사실 그 55% 뭐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55%는 저 세 개 코인으로 돈을 벌고 45%는 깨진다는 건데, 근데 벌 때 버는 돈이 깨질 때 깨진 돈보다 더 컸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돈을 벌게 되는 이제 방법이죠. 그리고 이제 보유 기간은 일주일도 괜찮고 2주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3주, 4주 넘어가면서 효용이 확실히 좀 떨어지더라고요. 왜냐면 이 추세라는 게 강력한 추세가 왔을 때 그 강력한 추세의 힘이 막 진짜 뭐 한 달, 두 달, 석 달, 1년 가는 거는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 일주일 동안에 얘가 많이 올랐어. 강력한 추세를 받았어. 그럼 그 추세가 지속되는 구간이 한 1, 2주 정도가 이제 보통이다라고 보면 되고 그때는 다른 코인으로 갈아타면 됩니다. 왜냐면은 그러면 이제 다른 코인이
추세를 받고 있을 거 아니에요. 걔로 갈아타는 전략입니다. 요약을 다시 한번 하면은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120일 이동 평균선 위냐 아래냐. 위면은 상승 추세, 아래면 하락 추세. 상승 추세 하면 코인 할 수 있다. 하락 추세면 하지 말자라는 거고요. 그러면 상승 추세 할 때, 상승 추세 때 시가총액 톱 20코인 중에서 최근 7일간 가장 많이 오른 3개 코인을 매수를 한다. 그리고 1주 또는 2주 동안 보유한 다음에 그 1, 2번을 다시 반복한다. 그게 이제 그 듀얼 모멘텀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참고로 이게 언제 가장 잘 먹힐 것인가? 이제 보통 반감기 직후에 보통 미친 상승장이 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보통 반감기 후 6개월 후쯤 미친 상승장이 이제 많이 왔는데 그때 저 전략이 더 잘 통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모든 게 이제 미친 듯이 올라가면 쟤들도 다 같이 갈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알트코인 듀얼 모멘텀 전략을 백테스트를 네? 해서 효과가 있다는 거를 데이터로 보여주셨는데 네, 저거 하느라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네, 예. 실제로 하기에는 조금 아이고. 복잡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정말 쉽습니다. 네. 잠깐 실제로 해보셨나요? 당연히 했죠. 네. 그리고 이게 늘 통하지 않는다는 것도 제 돈과 제 몸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한 4주 동안에 만불을 말아먹었고요. 크크크크.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요.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구간, 이런 구간, 이런 구간들이 있죠. 그게 다 돈을 잃어버리는 구간입니다. 네. 그래서 매번 통하지는 않는다. 예, 근데 해보면은 하는 방법은 정말 쉽습니다. 예, 왜냐면은 이게 코인 마켓 캡이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이제 거기 가면은 그냥 딱 첫 페이지 들어가면은 그 100대 코인이 최근 일주일 동안 어떻게 움직였나 거기 딱 보여요. 그럼 거기 보고 크게 가지고 아, 오케이. 최근 7일 동안에는 이놈들이 가장 많이 올랐네 해가지고 걔네들을 이제 바이낸스로 가든 업비트로 가서 그냥 사면 됩니다. 예. 아, 진짜 심플해요, 이거. 예. 그러면 이제 그 장기 전략이랑 단기 전략을 함께 하면서 투자를 할 때 어쨌든 장기 전략에서는 반감기 그 시즌에 수익을 보고 이제 그 이후 다 본 다음에는 아예 매수를 하지 말라. 그 매수 안 하는 시점에도 그럼 단기 전략을 해야 되는 건가요? 사실 저는 그게 둘 다 가능하다고 보는데 솔직히 이제 장기 전략이라는 거는 할 게 사실 이제 별로 이제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사놓고 한 반감기 12개월, 18개월 후에 팔자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 중간에는 할 게 이제 아무것도 이제 없는데 근데 그러면은 이제 그 심심해서 미쳐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은 저 단기 전략을 좀 쓰면 되는 거죠. 그 예를 들면은 그 이제 반감기 한 18개월 전부터 투자를 시작하고 반감기 18개월 후에 그만두되 근데 그 중간에서도 비트코인 가격이 예를 들면 2평 밑으로 떨어졌다 하면 그때는 살짝 일시적으로 팔았다가 다시 가격이 2평 위로 올라가면 다시 샀다가 이런 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또는 예를 들면은 50% 근데 내 자산을 또 두 개로 쪼개가지고 50%는 그냥 장기 전략으로 하고 50%는 단기 전략으로 한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단기 전략이라는 게 말 그대로 단기 전략이니까 제가 계속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게 귀찮으면은 그냥 그거 다 포기하고 장기 전략으로 하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가장 심플한 전략은 그냥 계속 투자하되 그 죽음의 1년 그때만 그냥 피하기. 이것도 하나의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러면 진짜 25년 말에 팔아가지고 1년 동안 놀다가 26년 그 12월 30일에 다시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죠. 네. 좀 무식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겁니다. 네. 앞서서 5개 이동 평균선에 나눠서 투자하는 전략도 얘기 주셨는데 네? 이거를 자동으로 투자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그 코인 같은 경우는 API가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짜시면 됩니다. 파이썬을 공부하세요. 저는 참고로 못합니다. 네. 네. 네, 강의 너무 감사합니다, 작가님. 그 주식이나 다른 투자 전략에도 뭔가 익절 포인트라는 게 있는데 이번에 말씀 주신 이런 전략들을 활용해서 뭔가 나만의 익절 포인트가 작가님만의 어떤 익절 포인트가 있다면 물론 예상되는 수익률이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범위실지 그리고 이런 전략들을 활용해서 얼마나 이익을 내셨을지 참 궁금합니다. 일단 익절 포인트에 대해 말씀해 드리면은 이제 그 사실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저 2평이 있잖아요. 저건 익절할 때도 아주 훌륭한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포인트는 그럼 25년에 나가라고 했는데 언제 나가야 되는가 뭐 이런 거잖아요, 사실 근데. 그러니까 25년에 그러니까 제 시나리오대로 되면 일단 이제 쭉쭉 오르다가 언젠가 꺾여가지고 우당탕 하겠죠. 근데 그 우당탕 하는 순간에 가격이 이동평균선 아래로 떨어질 겁니다. 그때가 털고 나갈 수 있는 좋은 시점이라고 사실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익절할 때도 그대로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코인을 처음 접하게 된 게 2017년이었는데 그때는
주로 차익거래 위주로 했습니다. 차익거래라는 건 뭐냐 하면은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해외 거래소와 국내 거래소의 가격이 다릅니다. 네, 그래서 옛날에 2017년에는 그 차이가 30% 50%까지 난 적도 있었어요. 한마디로 내가 그 해외 거래소에서 그 코인을 하나 사가지고 그거를 한국 거래소로 송금해서 팔면은 나한테 30% 50%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1년에 예금 해봤자 2, 3%밖에 안 나오는데 전 5분 만에 30% 50%가 벌고 막 그랬거든요. 그걸로. 그래서 그때는 미친 듯이 제가 그거를 했습니다. 차익 거래라는 거를요. 요즘도 이게 가능하기는 한데 폭이 좀 많이 줄어들고 이제 늙어가지고 이제 그거 하기도 귀찮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차익 거래보다는 이제 저 트레이딩 전략으로 많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네. 그때는 정말 낭만적이었어요. 예, 그 진짜 어떤 사람들 진짜 아주 되게 무식하게 내 돈을 돈가방에 쌓고 이제 해외로 날아가가지고 그거를 거기 코인 거래소에 넣고 코인을 사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보내고 이런 짓거리까지 했습니다. 2017년 말에 그게 신문에 나왔어요. 네.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습니다. 네. 그래서 투자금 대비 한 몇 배수 정도 혹은 몇 퍼센트 정도 버셨는지. 아, 그때는 그 차익 거래로 정말 많이 벌었습니다. 네, 좀 많이 벌었어요 그때. 아, 비공개인가요? 네? 비밀인가요? 뭐가요? 비밀인가요? 네, 그렇죠. 좀 네, 좀 많이 벌었습니다 그때.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맞아. 그래서 그걸 그 재미 본 다음에 이제 한동안 안 하고 있다가 이제 23년 4월에 다시 진출을 했어요. 이제 그때가 그 전고점 대비 한 두 배 정도 오른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3만 500불인가 이제 그때 첫 매수를 했고 그리고 두 번째 매수가 언제였냐? 3만 3천 정도였지. 예, 그리고 세 번째 매수는 최근에 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번 장에서도 뭐 좀 그래도 좀 즐겁게 벌고 있습니다. 그 주식의 경우에는 이제 차트를 보고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이동평균선의 경우에는 이제 위에 이동평균선을 터치하면 약간 하락한다 이런 게 있고 좀 되게 다양하게 뭐 RSI도 보고 그렇잖아요. 근데 코인의 경우에는 그냥 이평선 하나만 좀 봐도 완전히 무방하다 이렇게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일단 이동평균선 자체가 이제 사람들이 이해하기도 쉽고 이제 보기도 쉽고 계산하기도 쉬운 지표이기 때문에 저거를 이제 메인으로 쓰긴 했었는데 요것도 이제 연구한 그 사람들이 꽤 많아요. 논문 같은 거 보면은 이제 그 RSI도 연구한 사람이 예를 들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기에는 RSI가 일본 70 이상이면은 뭐 과매도이다 이때는 팔아야 된다고 30 이하면은 이제 과매수니까 사야 된다 이런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코인은 추세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하는 게 낫습니다. RSI가 높았을 때 오히려 더 들어가고 낮았을 때는 빼는 것이 더 방법입니다. 예, 그거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뭐 볼린저 밴드라든지 스토캐스틱이라든지 뭐 이런 거 다 분석하신 분들이 계신데 근데 거기도 결론은 다 똑같아요. 이제 과매수 과매도 따위는 없다. 올라간 놈 사고 내려간 놈 팔아라. 그게 결론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주식에서 배운 그런 매매법은 코인에서 사실 완전히 좀 통하지 않는 거네요. 아니요, 사실 그 방법이 주식에서도 통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는 해요. 사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냥 RSI 높으면 팔고 낮으면 사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실 주식에서도 반대로 가는 전략, RSI가 높을 때 들어가고 그 낮을 때 파는 전략이 유력한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게 추세 추종이라는 맞아요, 추세 추종이죠. 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트코인 변동성이 주식 한 3배 정도로 크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동평균선을 깨고 내려갈 때 주식보다 훨씬 더 빠르게 큰 폭으로 내려갈 것 같거든요. 네. 그럴수록 더 이동평균선의 현황을 빠르게 캐치업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작가님께서 빠르게 캐치업하시는 비결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별로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좀 더 잘하려고 하면은 그것도 사실 이제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코인은 그나마 파이썬 같은 걸로 API 끌어와가지고 하기가 좋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럼 이제 그 걔한테 그 주문을 하는 거죠. 이 이평선 깨지면 그냥 자동 매도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사실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사실 뭐 근데 그게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하루에 한 번 정도 체크하는 거면 충분합니다.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사실 하루에 한 번도 사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그 대충 가격만 봐도 아씨 요즘 많이 떨어졌네. 한번 보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른다 하면 그냥 굳이 체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걔가 당연히 이평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을 테니까. 네. 근데 이제 또 계속 근데 어느 정도 들려오잖아요. 아니 코인 요즘 망하고 있대 하면 이제 그때는 한 하루에 한 번 정도 들어가가지고 이평 미친가 아닌가 위인가 아닌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요약해보자면 매일매일 확인할 필요는 없고 가격의 상황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파악해도 그렇죠. 가격이 오르면 모든 게 제대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네. 근데 예를 들면 요번에 1월 초에 많이 떨어졌을 때 그때는 저도 봤어요. 근데 다행히도 120일 위에 계속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근접해지긴 해가지고 이격도가 줄어들긴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위에서 끝났습니다. 네.
아이고 이렇게 즐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 아니나 다를까 이제 코인 얘기하니까 젊으신 분들이 이렇게 이제 많이 오셨네요. 이게 이제 코인이 원래 기본적으로 이제 그 위험하고 하면 폐가 망신이라고 이제 많이 말하는데, 첫 번째 비중을 너무 크게 들어가지 않고, 두 번째 이제 어느 정도 멀쩡히 정석적으로 투자하면은 사실 그 돈을 그 먹을 수 있는 확률이 깨질 확률보다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